보마. 자, 김호치님 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수술이라니 궁금하네요. 맘모툼 수술이 뭔가요? 일단은 유방에 맘모툼 치수라는 건데요. 예, 유방에 결절이나 폴립 같은 경우 있으면 미세한 침을 통해서 맘모툼 시술하는 겁니다. 아폴로님, 질병수술비 당사는 얼마이며 타사는 얼마까지 보나요? 일단은 질병수술비는 업계 누적이 100만원까지 보고요. 어느 보험사는 80만원까지, 이게 회사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반짝변님, 저는 유병자인데 가입이 되는 보험인가요? 네, 유병자분들도 포함이 같이 되고요. 하지만 이거는 표준형 보험이다 보니까 조금 보험료가 좀 더 비싸거나 담보 내용이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숙지하시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낭만 고양이님, 자, 방광에 혹이 있어서 수술했는데 수술비 보험 가입이 가능한 건가죠? 가능해요. 방광 쪽은 부담보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보장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